도시철도 9호선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이야기가 나왔고요. 앞쪽으로 제가 수주 일자에 대한 부분들을 하이라이트 해놨고요. 우측으로 종료일에 대한 부분들을 하이라이트 해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입니다. 현대로템, 실적은 일장일단 큰 그림을 보자라는 제목의 매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과연 이 리포트 저희가 어떻게 살펴봐야 할지 허반석 위원의 시선이 궁금합니다. 자, 이 내용 어떻게 지금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PBR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분 이제 완화가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들, K2 전차 이런 이야기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산 회복, 수주 잔고가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들로 목표 주가를 일단 상향한 보고서는 한 번쯤은 보셔도 좋다.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적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20년도 4분기 실적 흑자 전환했다라는 이야기는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이 세 분야로 나눠본다면 먼저 철도입니다. 철도는 KTX 이음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분산형 동력 제공을 하는 그 KTX 이음 부분을 포함해서 수주 잔고가 증가했고 매출액 또한 전년 대비 36% 이상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매출액 부분에 있어서는 컨센서스 시장의 전망을 11% 이상 상회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K2 전차를 비롯한 방산 분야에서도 매출액이 2,400억 이상, 전년 대비로 따진다면 50% 이상 증가한 그런 흐름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트 사업인데요. 플랜트 사업은 전년 대비 20% 증가를 했고요. 1,450억 원의 매출액은 기록했지만 전년 4분기에 비하면 30억 원 줄어든 그런 영업 이익을 보였습니다. 적자 부분으로 원가율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저가 수주를 받았던 그런 적자 공사들을 이제는 종료하고 떨쳐냈다라는 이야기 있고요. 현대로템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수소, 현대자동차 그룹의 수소 계열을 한 축을 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소 추출에 대한 부분이죠. 리포머 사업이 20년도에 100억 원 매출이었지만 21년도에 600억 원의 매출을 목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철도, 방산, 플랜트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딱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리포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그림을 보자라는 건데요. KTX 이음이죠. 정부에서도 KTX 70조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외에도 중고속 열차 확대에 대한 수혜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듯이 현대자동차 그룹 자체의 수소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산 분야 K2 전차가 앞으로도 수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목표 주가를 상향했던 그 근거가 이세 가지에 녹아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조금 더 제가 주의 깊게 그리고 좋았던 부분은요. 이 컨퍼런스 콜의 주요 질의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요. 매출액 증가분에 대한 부분, 그래서 회사 측 답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매출액 증가할 뿐, 매출액이 증가는 했지만 지연, 지체에 대한 단발성 마이너스 이익분에 대한 부분들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트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지체금이 발생을 할 텐데 이미 충당금으로 적립을 해 놨습니다라는 이야기, 자신 있게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고요. 그 뒷부분에는 KTX 이음에 대한 이야기 꾸준하게 나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2025년까지 70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70조 원을 투자를 하는데 70조 원을 투자함에 있어서 이미 GTX와 관련된 부분들, 그 GTX와 관련된 부분들을 포함을 하더라도 올해 120량 정도의 발주를 우리 현대 로템에서 수주를 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예상이 된다.
그 부분으로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죠. 수소 리포머 플랜트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간 20대 리포머 생산 가능한 공장을 현재 운영 중이고 다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년도엔 100억을 수주했지만 올해는 600억을 목표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 또한 마지막으로 정리함에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미국 증시에서 기업들이 내년도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에 투자자들은 많이들 실망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투자자들은 자신이 없어서 지금 그 부분을 투자하지 않는 건가라는 의문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2021년도 수주 가이던스, 철도 부분에서 1조 8천억 원부터 2조 가량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방산은 7천억 원에서 8천억 원, 플랜트 부분으로 수주가 포함될 텐데 3천억에서 4천억 정도를 가이던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주 가이던스를 조금 더 면밀하게 공시 자료에 조금 보여줬는데요. 이 공시 자료를 보면 대만, 철도, 그리고 GTX죠. 현재 진행 중인 부분, 그리고 싱가포르, 그리고 호주, 그리고 철도에서만 이제 7조가 넘어가고요. 방산 분야에서는 K2 전차, 그리고 장애물 개척 전차, 차륜형 장갑차, 현대로템이라고 포털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들 나와 있으실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랜트 부분인데요. 플랜트는 이세 가지 이외에 앞으로 수소 리포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시청자분들과 함께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 현대 로템의 주요 수주 내역을 조금 면밀하게 대신증권 리포트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자라고 한다면 도시철도 9호선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이야기가 나왔고요. 앞쪽으로 제가 수주 일자에 대한 부분들을 하이라이트 해놨고요. 우측으로 종료일에 대한 부분들을 하이라이트 해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종료일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21년도에 종료되는 계약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러나 앞부분으로 수주일자는 이미 2019년도인데 이 종료일자가 2021년 이후인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엔 수주 잔고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싱가포르 사업, 그리고 방글라데시, 호주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만에 이르기까지 수주 잔고에 대한 가이던스가 굉장히 면밀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최소 2조 8천억 원부터 최대 3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차트로 이제 한번 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차트 상황으로 좀 돌아왔는데요. 2017년도 매출액이 2조 7천억 정도였습니다. 2015년도는 3조 700억 정도 했는데요. 그 부분 고점 영역대들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 약 2만 2천 원 권역이고요. 현재 시장의 혼란으로 인해서 횡보가 예상됐던 그 부분이 약간 그 2016년, 17년도와 견주었을 때 비슷하지 않나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2017년도에 매출, 영업이익이 반영됐던 이 상반기, 18년도 상반기에 최대치가 4만 원 이상을 돌파했던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혼란한 시장에서 조금 각 보유 종목들의 체력을 테스트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란한 상황 속에서 체력을 테스트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 부분을 현대로템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차트가 하락과 상승을 번갈아 가는 사고는 있지만 현 구간에서 이 하락분 그리고 다시 횡보해주고 있는 부분들 저위험인가? 고점에서 잡는 차트인가 아니면 현재 모아갈 수 있는 차트인가에 대한 부분들. 저는 방송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죠. 15,000원, 16,000원 구간에 최초로 현대로템을 추천을 드렸고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드리는 체크리스트를 보시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숫자상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주 잔고가 적어도 2조 8천억에서 3조 2천억가량 보유하고 있다라는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이끌 가시적 모멘텀이 있는 기업인가 살펴보시면 수소 리포머 사업과 방산, 그리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KTX, 이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는 기업인가 아닌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대신증권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팩트로 승부한 리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속이 시원해지는 사이다와 같은 리포트를 본것 같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이다 같은 리포트나 아니면 의도가 조금 뻔하게 보이는 리포트나 그런 부분들을 제가 분별하되 제 시각에서 일정 부분 해석하고 분석하고 의견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 종목만 안 가. 깜깜하다, 깜깜해. 본바닥이 없이 필요한 전략만 담았습니다. 최고의 수익을 위한 작전 타임, 매일 오전 8시 고수익 작전 타임 많은 시청 바랍니다.